아, 저희가 원래는 저렇게 원뿔 스타일의 그 집인데, 바람, 태풍도 오고 해가지고, 여름 버전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실내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 덥잖아요. 여름 되면 덥고, 밤에는 또 이게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좀 안정적이잖아요. 오, 여름 괜찮다. 느낌 좋고. 오케이. 되게 그 별을 보면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스위치 키면 저 불이 들어와요. 예, 네, 그러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릇들이 저희가 해보니까 너무 설거지를 해놔도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케이스를 담아놨어요. 케이스에 놓여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내문들이에요. 저희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캐빈에서 주요 하실 거는 11시 이후에는 여기가 너무 조용하니까 목소리 조금 낮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불이 있는 상태로 숙소 가실 때는 문을 다 닫아주세요. 요 문을 난로 문이나 저그 화로 문, 바베큐 문도 꼭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층 그 부엌에는 1층에는 공용 부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약간 간단한 설거지도 가능하고 거의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있는데 밥을 주시면 걔들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밥 주지 마시고 그러시고 얘는 고구마 냄비. 고구마 넣고 조금 더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그러시고 이제 이쪽 보시면 방화수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혹시 불이 불똥이 밑에 떨어져서 잔디가 타면 그때 쓰시라고 방화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자연연소 되게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했을 때 문이 활짝 열리는 게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를 여기다 끼우고 여기다도 끼워서 이 정도만 열리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바람이 안그 문이 안 열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고리에다가 눌러서 꽂아주시면 아예 문이 닫혀요. 예. 그리고 얘는 이제 그릇 다 쓰시고 나서 설거지 그릇은 여기다 넣으시고 음식물은 여기, 그냥 쓰레기는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해봐. 자, 이제 불 피우는 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얘를 땡겨서 여기도 다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철사 가버렸으니까 이렇게 땡겨서 올리시면 문이 열리고, 일단은 나무를 이렇게 적절하게, 일단은 근데 제가 써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붙으면 여기 끄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무에 끄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리창 면에서는 좀 떨어져서 나무를 이렇게 쌓으시고, 나무 사이에 공간을 좀 만드세요. 불이 토치가 지나갈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토치 끼운 상태에서 살짝 왼쪽으로 돌려서 소리가 날 때, 그때 뒤에서 이렇게 눌러준대요. 그래서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쪽을 계속, 불이 붙을 때까지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얘가 처음에 나무에 불이 처음에만 토치를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바람개비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토치는 처음에 불을 붙일 때만 유리하고, 불을 더 키우거나 확장시킬 때는 바람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붙었다고 생각되시면 하시고, 이제 그 바람개비로 살짝 겨냥해서 살짝, 너무 세게 하면 꺼져버리니까 살살 돌려서 불이 더잘 살아나게. 이때가 연기가 밖으로 제일 나올 때예요. 요것만 지나면 이제 연기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불을 완벽히 나무 전체적으로 살리시면, 불이 어느 정도 많이 산것 같다 그럴 때
이제 문을 닫으시고 화구를 여셔야 돼요. 이 화구를 이렇게 왼쪽으로 하시면 열려요. 그리고도 아 다시 문 닫으면 좀 죽잖아요. 그럼 다시 또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계속 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제 열이 쭉 올라오기 때문에 연통은 특히 뜨겁고요. 이제 요리하실 때 강철팬이나 이거 이쪽에 아까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얹으시고 강철팬 같은 게 이쪽에 얹으시고 하셔서 온도를 보시면서 약간 식힐 때는 이쪽을 빼시고 좀 세게 할 때는 이쪽에 놓으시고 하시면 되시고 중간에 사이사이 이제 불이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는 너무 불을 좀 더 세게 하고 싶을 때는 화구를 최대한 열어야 되고 화구를 좀 줄일 때는 좀 천천히 오래 태우고 싶을 때 더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을 때는 화구를 줄이시면 되시고 아니실 때는 화구를 열어서 불을 제대로 붙이시면 돼요. 지금도 불이 붙었는데 조금 더 불을 활성화시킬 때는 무조건 바람개비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 그 외에 작업하실 때는 장갑을 이용해서 이 뚜껑도 여기도 되게 뜨거워지고 여기도 뜨거워져요. 여기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시고 나무 넣으실 때는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얘가 열려요. 그런 다음에 나무를 하나 들어서 드시고 여기서부터 뜨거우니까 얘로 이렇게 드시고 하시고 이렇게 닫으시면 되세요. 그러시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실 일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이제 아 그만해야겠다 그럴 때는 그냥 화구를 닫고 숨구멍을 닫아버리고 놔두시면 돼요. 그럼 얘가 여기서 자연연소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연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요리랑 뭐 이런 거 다 하신 다음에 그릇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데 쓰신 그릇들은 여기다가 설거지 그릇에 넣으시면 되시고 때는 처음에 불이 붙은 상태 다음부터는 토치를 쓰지 마시고 이 풀물을 가지고 계속 바람을 하셔야지 이게 더 잘 붙지. 열기가 느껴진 다음에 숯에 불이 제대로 붙은 걸 보시고 이 벽돌로 높이를 사각의 벽돌을 올려서 고기를 적절하게 구울 수 있는 고기가 타지 않게 그 높이를 적절한 높이에서 이 석쇠를 올려서 굽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것도 좀 열기가 뜨거울 수 있거든요. 좀 이제 초반에 숯이 더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리시고 한 단계 올리시면 이렇게 벽돌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단계보다 좀 더 높아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벽돌을 또 옆으로 한 번씩 올려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벽돌을 안 쓰실 그 온도가 적절하게 다 석쇠에 이제 온도가 좀 내려갔다 싶으면 아예 바닥에 붙여서 이렇게 구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타지 않고 적절히 잘 익은 고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구워 드신 다음에는 이거를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완전히 밀폐를 시켜주시면 얘가 이제 자연 연소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 됩니다.